4년간 전국체전 정상을 지켜온 팀이 있습니다. 제100회 전국체전에서 5연패 달성을 향해 구슬땀을 흘리고 있는 부산 최고 세팍타크로 팀을 만나봤습니다. 박재한 기자입니다. 공중 제비돌기를 연상시키듯 요기에 가까운 동작들이 이어집니다. 화려한 기술로 시선을 사로잡는 발로 하는 대구 세팍타크로입니다. 몸을 회전하며 차는 롤링 스파이크와 가위치기로 불리는 시저스킥이 대표적인 기술입니다. 2012년 창단한 부산 최고팀은 95회 전국체전 준우승을 시작으로 줄곧 4년간 정상을 놓친 적이 없습니다. 졸업 전 마지막 대회인 3학년 선수들의 각오는 남다릅니다. 이때까지 해온 것도 많고 뭐 경기도 많이 했고 훈련도 많이 했으니까 뭐 이번 전국체전이라고 뭐 다름없이 늘 하던 대로 우승하고 나가는 게 저희들 목표입니다. 선수들은 이미 올해 열린 국내 4개 대회를 석권했습니다. 체전에서 우승하면 그랜드슬램이라는 대기록을 세우게 됩니다. 너무 계속 잘해오다 보니까 이게 주위에서도 항상 쟤들은 1등만 한다 이렇게 계속 하니까 저희도 1등을 못하면 좀 그럴까 봐 좀 그런 큰 무게감을 갖고 좀 항상 경기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래도 항상 경기할 때는 우리가 최고다 이렇게 생각하고 저희끼리 똘똘 뭉쳐서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서 이번에는 좀 더 확실하게 우승했으면 하는 바람이 듭니다. 선수들은 종주국인 태국 최고의 팀으로 꼽히는 수판부리 고등학교 선수들을 초청해 마지막 담금질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선수들이 동계 해외 전지 훈련을 통해서 많은 준비를 해왔고 올해 또 전국대회 4개 대회를 다 석권했기 때문에 마무리를 잘해가지고 대망의 5연패를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편 올해 정식 창단한 여자팀도 지난 6월 열린 전국 시도 대항전에서 우승하며 다크호스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강하게 밀려오는 공을 받아서 상대방 코트에 이렇게 포인트를 때 그때 가장 기분이 좋고 전국체전이 얼마 안 남은 만큼 남은 기간 동안 컨디션 조절 잘하고 코치님 언니 따라서 부족한 부분 좀 더 보완해서 전국체전 때 좋은 성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매년 새 역사를 쓰고 있는 부산 세팍타크로 코앞에 다가온 대회를 앞두고 구슬땀을 흘리고 있습니다. 부산 최고! 티브로드 뉴스 박재한입니다.